안녕하세요. 레이키 마스터 루시입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 샤스타산에 와 있습니다. 샤스타산을 알게 된건 상승 마스터 세인트 저메인의 가르침을 받은 마스터의 제자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고요. 피터 마운트 샤스타 선생님이 쓰셨죠? 그 책에서 이 샤스타산이 많이 등장하고 또 상승 마스터들과 연결될 수 있는 신성한 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로 제가 미국의 또 세도나의 레이키 리트릿을 참여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일정이 안 맞아서 이번에는 못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레이키의 가이드가 샤스타산에 가라고 가이드를 줘서 일정을 바꿔서 이렇게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샤스타산의 시스키유라고 하는 호수고요. 호수가 바다처럼 많이 커요. 그래서 여기 바다처럼 이런 비치도 있고 해변도 있고 해서 여기서 수영을 하라고 가이드를 받아서 거의 속옷만 입고 수영을 한번 하고 온 상태입니다. 제 머리가 젖어있죠, 지금. 수영하면서 바로 앞에 샤스타산을 보니까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물이 너무 맑아서 수영을 하고 왔는데 피부가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샤스타산 앞에서 에너지를 좀 전해드리고자 레이키를 보내려고 하고요. 지금 시간은 안 재고 그냥 제 가이드대로, 내면의 가이드대로 알아서 보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산이 너무 에너지가 높아서 머리가 지금 조금 아파요. 이 높은 신성한 에너지를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편안한 자세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레이키를 마쳤습니다. 여기가 진동수가 엄청 높은 게 느껴지고요. 이 샨스타산 자체가요. 그리고 상승 마스터들이 많이 지원해 주는 것, 뒤에서 든든하게 제 백이 된 것처럼 지원해 주는 게 느껴졌고, 그 중간에 이제 저를 이렇게 공중으로 제 영혼이겠죠? 들어 올려서 이렇게 저를 상승 마스터들이 둥그렇게 둘러싸고 빛을 보내주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호수에 파도가 치듯이 물이 이렇게 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가 너의 등 뒤에서 너를 지원해주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느껴졌어요. 네.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 또 파도가 많이 치면서 물소리가 많이 들려서 마지막에 힘을 더 실어주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지금 진동수가 너무 높아서 지금 7차크라랑 6차크라가 계속 지금 좀 활성화되는 느낌이 들고, 손에서 자동으로 레이키 나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 샨스타 지역 들어올 때부터 그냥 발이랑 손에 레이키가 계속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수영도 하고 이렇게 레이키도 여러분들에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선물을 주신 신성에게 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도 제가 이곳에 올수 있도록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이 샨스타산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한달 살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느낌이 오는 곳에서 레이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이키 받으시면서 느낀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